여러분, 대한애국당 천만인 소명운동 본부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헌정사상 이렇게 법치가 흥망진창으로 무너지고 사망한 적은 없었지요. 제가 판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변호사로 수십 년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전 세계에서요, 매주 4일 살인적인 조리석 재판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인민재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탄핵 기록은, 그 헌법재판소 기록은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형사 사건은 12만 여 쪽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림공사로 살인적인 조속재판을 합니까? 이거는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재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도 받기 전에 검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조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공범자라고 유죄라고 발표하는 나라는 아하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의 전형한 언론인 골든창의 얘기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A famous American journalist named Golden Chang. He denounced South Korean dictator Moon Jae-in strongly that Moon Jae-in has smothered democracy home and abroad, has aided 심정은 노스프라 디테이터 앤드 비트라이드 어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는 한국의 독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은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그래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도와주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이렇게 골든창이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us to make a brave determination. 김정은 스위드라 선택해서 스트레칭 데모크라시 앤 피스 인 코리안 페니슐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사기꾼 독재자 김정은 문재인을 전면적인 투쟁으로 올아웃 파이팅으로 타도하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가짜 사기극, 비핵화 사기극 공범자로서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거짓말했고, 거기다가 고용, 경제, 원전, 국민연금, 의료보험 재정, 그리고 비리백화점 헌정사상 최악의 장관 후보들,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여러분 잘 아시죠? 주식을, 천문학적인 주식을 투자해가 그것도 수천 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헌법적 헌소 재판관 후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나랍니까? 정말 부끄럽게 짝게 없는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맞습니다. 국정 곳곳 어느 한 곳도 성무시 없는 문재인 정권 가둬줘.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안 먹었기 때문에 검찰도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돈 한 푼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33년이라는 살인적인 사법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은 삼성과 현대를 협박해가 1조 8천억 주식을 그걸 합해가지고 1조 원 주식 8천억 원 현금 어디십니까? 1조 8천억 재단기금 천문학적인 재단기금을 조성했고 또 기부 강연이 제3대 뇌물로 엮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터무니없이 이런 제목으로 누구신데요? 사법살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 지금 현재 대법원장은 김명수입니다. 민법연구에 노무현 통치철학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법연구의 출신입니다. 태극기 집회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검찰이 법원을 판사들을 수사했다고 하니까 무려 100명 안팎의 판사들 검찰이 무차별로 수사하도록 다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 10여명을 기소를 하고 60여명을 66명을 검찰이 대법원에다가 서울 역 앞에요. 그리고 아니 그 누구가 있습니까? 부장판사 드루킹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8,840만 해나 100불 순위 전환을 했죠. 그것도 촛불 탄핵 촛불의 기승을 부리던 2016년 12월부터 대선 지방자치 2018년 2월 천문학적인 8,840만 해나 그 못하고 가십니까? 촛불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지방자치 여론을 조작한 문재인 정권 더가자! 이거 행진하는데 쭉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프리 노소토 프레스던트 박근혜 대통령 재원경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미국 교포들과 함께 그리고 전 세계 교포들과 함께 또 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강의에 반대하는 모든 전치세력과 함께 우리는 단결할 것입니다. 지하철 타고 있어 지하철. 대한민국 땅의 분열 세력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 옆에가 분열 세력입니까? 왜 우리가 자유한국당 멀쩡한 자유한국당에 있었다면 왜 나왔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합니까? 대선 무효를 주장합니까? 대선 불법을 주장합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대선 무효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조원진 대표와 대한민국당은 바로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하지 않고 헌정사상 최악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당다운 야당을 하지 않고 그냥 중립만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당이 낯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제도권 언론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성경 말씀 못 받자.
우리는 저는 못 봤죠. 진리와 함께 그동안 14일간의 당시 투쟁을 통해서 조원진 대표께 쓰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아자리역과 사기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탄핵 반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최선의 투쟁을 할 것입니다. 빌리스 프레스턴트 박근혜 이미디털리 전남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미스터 프레스턴트 도널드 트럼프 We are here to save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전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대통령